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이해숙 작가의 바람의 흔적입니다. 이 소설은 여행을 떠나는 두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두 친구는 어릴 때부터 마음을 나누었던 절친 사이의 중년 여성입니다.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난 이유와 여행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깊이 공감이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도 생각할 거리를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람의 흔적 이해숙. 실내 온천의 한쪽 귀퉁이에 쳐져 있는 반투명 비닐막을 들치고 나오니 그 밖은 바로 말로만 듣던 노천 온천이었다. 산봉우리 모양의 큰 바위들이 탕 주위를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하늘이 그대로 올려다 보였다. 따뜻한 물 속에 몸을 담근 채 얼굴만 찬 바람을 쏘이니 상쾌함이 색달랐다. 때마침 희뿌옇게 가라앉았던 하늘에서 나비날개 같은 눈송이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눈송이가 떨어지는 족족, 더운 물의 표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내 달아오른 두 뺨과 어깨에는 산득산득한 여운만이 남았다. 그 이채로운 느낌이란 아마도 눈 내리는 겨울밤에 뜨거운 아랫목에 몸을 파묻고 우메에서 퍼온 차디찬 동치미 국물에 만 냉면을 먹는다는 북녘 사람들의 기분이 이럴까 싶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운 때라선지 호텔 투숙객들을 위한 온천장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나는 곧 한 군데에 모여있는 일행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같은 일본어 학원에 다니는 인연으로 겨울 휴가를 함께 떠났다는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 4명과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남편과 함께 데리고 온 30대 중반의 여자였다. 그들 역시 내리는 눈발 속에서 서늘한 공기와 뜨거운 물 속을 번갈아 넘나드는 일이 즐겁고 신기한 듯 서로 손짓을 해가며 웃고 있었다. 오늘 아침 김포공항에서 처음으로 대면들을 한 사이건만 벗은 몸을 서로 보여주면서도 아무런 스스럼이 없다. 여행에는 확실히 사람들을 빨리 친해지게 하는 마력이 있나 보다. 나 역시 기꺼이 그들 쪽으로 가려다가 멈칫 제자리에 섰다. 저마다 팽팽한 피부와 늘씬하게 빠진 팔다리를 자랑하는 젊은 여자들 앞에서 탄력을 잃고 여기저기 군살이 붙은 마흔아홉이란 나이가 어쩐지 민망하게 여겨진 때문이었다. 대체 얘는 여태 무얼 하고 있는 거야? 얼른 뒤따라 나오지 않는 수연에게 속으로만 투덜거리며 비닐 휘장을 들추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10명의 일행 중 8명이 4명씩 짝을 이룬 것처럼 나 역시 수연과 둘이 한 팀이었다. 직업이 교사인 수연은 마침 겨울방학 중이었다. 수연은 달포쯤 전에 홀몸으로 키운 외동딸 해림을 결혼시켜 사위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보냈는데 그 서운함이 기쁨보다 더 컸는지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술 냄새를 풍기며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그날 저녁 우리가 친구 된 이래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을 때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인지 독살스럽게 입술을 깨물기만 할 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그녀였는데. 지니야, 나 오늘 너희 집에서 잘래. 이렇게 며칠씩 계속 혼자 술을 마시다간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무서워. 그제서야 나는 그녀가 해림이 떠난 일로 받은 충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았다. 내가 해림을 어떻게 기른 줄 아니? 그녀는 유난히 시샘이 많아서 어렸을 땐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오는 것도 싫어했단다. 한시라도 애미의 관심이 저한테서 떠날까 봐서 그럴 때마다 나는 저것이 아빠도 없이 오직 나 하나만 바라보며 산다는 생각에
나도 평생 저만 바라보며 살기로 마음속에 맹세를 하곤 했단다. 나라고 왜 외로움을 몰랐겠니? 그래도 무쇠 빗장 소리를 들어가며 그 맹세를 지킨 거지. 그년이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밤마다 내 옆에서 자면서 나는 엄마만 있으면 되니까 나중에 결혼도 안 하고 둘이서만 살겠다고 하면 겉으론 펄쩍 뛰는 시늉을 하면서도 속으론 흐뭇했단다. 물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지. 그러던 것이 제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니까 인연이 그냥 환장을 하는 거야. 결국 제 엄마를 헌 집신짝 만들고 떠났지만 내가 그걸 원망하는 건 아니야. 그년이 행복하길 나도 바라. 아니, 그것이 내 평생의 바람이었겠지. 그런데 그 바람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해림을 질투라도 하는 걸까? 만일 그렇다면 내가 천벌이라도 받아야겠지. 분명 그건 아닌데 나도 내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 수연이 삐질삐질 울어가며 늘어놓는 넋두리를 듣고 있자니 딱하고 측은한 한편으로 쓴 웃음이 배어나왔다. 해림의 하는 짓거리가 바로 제 엄마 수연의 젊었을 때를 빼다 박았다는 생각에서였다. 중학교 1학년 때 수연과 한반이 되자 그때도 지금처럼 조신한 분위기의 수연에게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었다. 나하고는 딴판인 새침하고 예쁘장한 생김새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도 모른다. 나는 곧 수연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수연은 머뭇대며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친구 사이가 된 뒤로는 수연은 마치 질투심 많은 애인처럼 나를 제 곁에만 붙들어 두지 못해서 안달을 했다. 동일계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내겐 많은 친구들이 생겼지만 수연에겐 나만이 유일한 친구였던 것이다. 대학만은 각자의 적성에 맞추어 진학을 했지만 제가 원해서 간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면서도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는 사귀지 못했던 것 같다. 틈만 있으면 나를 만나러 내가 다니는 대학 앞으로 와 얼찡거렸으니까. 그러던 것이 대학 3학년 때부터 칼로 벤 것처럼 소식이 뜸해졌는데 그때가 바로 나중에 해림의 아빠가 된 남자를 만난 시기였던 것이다. 수연과 그 남자는 서로 간의 집안 형편이나 조건도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져서 수연이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결혼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는 걸 시기한 무언가가 있었던 모양이다. 수연이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에 그녀의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말았다. 그 후 친정에서 딸 해림을 낳았지만 시댁 쪽에선 수연이 모녀를 거두려 하지 않았다. 어쩌면 수연이 쪽에서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때마침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오빠가 물려받았던 가업이 운영 실패로 무너지고 수연은 결국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일하면서 홀로 대신 친정어머니와 제가 낳은 딸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술이 취해 우리 집을 찾아온 날 밤 수연은 나와 한 방에서 자면서 밤새 넋두리를 퍼붓다 울다 하면서 나까지 진을 빼게 하더니 이튿날은 부끄럽다며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았다. 할 수 없이 남편과 아이들이 먼저 아침밥을 먹고 각자 볼일을 보러 집 밖으로 나간 뒤에 따로 상을 차려 수연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내가 속 풀라고 끓여준 북어국에 밥을 몇 술 말아 뜨는 시늉을 하고 나서 커피를 홀짝거리다가 느닷없이 진이야, 너 나 좀 어디로 데리고 가주라 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건성으로 좋아, 기분 전환 삼아 함께 여행이라도 가볼까? 라고 맞장구를 쳤다가 끝내는 행선지까지 일본으로 결정이 나고 말았다. 일본에 가기로 한 건 순전히 수연의 뜻을 따른 것인데 그녀는 왜 하필 일본이냐는 내 물음에 특별한 이유는 되지 않았다. 그냥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 역시 어차피 수연을 위한 여행이라면 그녀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떠나줘야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더 캐묻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여행사에 근무하는 시댁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정말 여행을 떠난다는 실감보다는 그저 들뜬 마음이 앞서서 혹시 일본으로 떠나는 패키지 여행 상품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본 것인데 조카는 뜻밖의 반색을 했다. 안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모여야 떠날 수 있는 일본 여행에 신청자가 8밖에 안 되어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머리수를 채우자고 달려드는 거였다. 눈이 내리고 춥고 해서 겨울에는 일본 쪽 여행 희망자가 뜸한 모양이었다. 더구나 이번 겨울엔 한국에도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폭설이 내렸지만 일본 역시 15년 만에 처음인 큰 눈이 왔다고 했었다. 그러나 사람 수가 적다는 것이 번잡한 걸 싫어하는 제 성미에 맞아떨어졌는지 수연이 당장 가자고 나서고 시댁 조카가 한몫 거들어 제 삼촌에게 청을 넣은 바람에 나는 원님 덕에 나팔 부는 격으로 갑작스런 여행길에 오르고 만 것이다. 내가 배꼽까지 차는 물살을 헤치며 탕의 제일 안쪽까지 들어가도록 곧 뒤따라 나오겠다던 수연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은 둘이서 처음에 자리 잡고 앉아있던 곳에 와서야 혼자 동그만히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석가래가 드러난 높은 천장을 받친 나무 기둥이 물속에까지 뻗어내린 뒤쪽의 후미진 곳이었다. 거기 놓인 넓적바위 위에 목까지 물속에 잠그고 앉아있다가 답답해진 내가 노천탕으로 나가는 입구를 발견했던 것이다. 빨리 안 나오고 왜 여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내가 다소 짜증스레 소리치자 수연이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가 도로 떨구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아무래도 난 여기 그냥 있을래. 밖은 너무 화날 것 같아서 싫어. 사람들도 많고. 평생 살쪄본 적 없는 호리호리한 몸매에 평소에는 뒤통수에 틀어올려 핀을 꽂고 다니는 웨이브진 긴 머리를 어깨에까지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청승맞다.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를 싫어하는 애가 용하게 선생님 노릇은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저 밖이 바로 그 유명한 노천탕이라는 데더라.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고 눈까지 내려서 얼마나 멋있는지 아니? 어차피 기분 전환하자고 떠난 여행인데 첫날부터 청승 좀 그만 떨고. 나는 막내 동생이라도 달래는 심정으로 말하다가 수연이 드른둥 만둥 여전히 고개를 외로 꼬고 있는 바람에 그만 속이 왈칵 뒤틀리고 말았다. 너 또 해림이 생각나서 그러지? 그 깍쟁이는 지금쯤 신랑 품에서 단꿈이 늘어졌을 텐데 제발 좀 잊어라, 잊어. 넌 뭐 그 나이에 결혼 안 했니? 제 속을 유리 들여다보듯 하는 내 말에 수연이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들고 개면적은 웃음을 지었다. 그래, 생각하면 해림이나 나나 똑같지 뭐. 날 신혼여행 보내놓고 아버진 텅 빈 내 방에 들어가 방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셨었다니까. 내가 너무 빨리 당신 곁을 떠난 게 야속하고 섭섭해서 부모 마음을 그렇게 서운케 해드리고 끝까지 잘 살지도 못했으니 아버지께서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내가 너무 속을 썩여드려서 그랬을 거야. 희미하게 떠올랐던 웃음이 쓰러진 수연의 얼굴은 마치 치통을 참는 사람처럼 보였다. 자식 생각, 부모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라 회한으로 가슴이 쓰라린 것일 게다. 그 심정이 내게도 옮겨지기라도 한 것일까. 느닷없이 기억의 뒤편에 숨어있던 목소리 하나가 바람처럼 귓가를 스쳤다. 진이야, 나는 오늘 저녁을 먹고 난 뒤부터 왜 그런지 속이 더부룩한 게 가슴이 답답하더라. 체기가 있나 해서 집에 있던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시원치 않고 꼭 옛날에 어깨 끈 없는 꼬리 치마를 허리띠를 꽉 동여매서 입었을 때처럼 숨쉬기가 거북한 거 있지?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일주일 뒤 바로 칠칠제의 첫 번째 제를 지낸 날 밤이었다.
우리 가족들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뒤를 이어 절에 다니셨던 어머니의 제안대로 아버지의 칠칠제를 절에서 지내드리기로 했던 것이다. 7일마다 한 번씩 7번 제를 모셔서 마지막에 49제를 지내는 방식이었다. 그날 새벽에 절에 가서 제를 지내고 집에 돌아와 있던 내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빠네 집에 가 계시던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잘 주무시란 인사를 했더니 어머니는 몇 마디 얘기 끝에 문득 생각이 난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다. 하지만 전화선을 통해 느껴지는 어머니의 기색에서 평소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던 나는 무심히 대꾸했다. 엄마가 그동안 초상 치르시느라고 몸이 많이 지치신 거라고요. 게다가 오늘이 아버지 첫 칠째 날이라 아버지 생각도 더 나실 테고 이래저래 기분이 우울해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가슴이 답답하신 것 아니에요? 아버지는 틀림없이 좋은 데 가셨을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밤도 늦었는데 하룻밤 푹 주무시고 나서 그래도 여전히 속이 이상하시면 내일 저하고 같이 병원에 가보시든지요. 아닌 게 아니라 요새 며칠째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몸도 좀 찌뿌듯해. 내가 원래부터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잖니? 엄마도 참. 아들 며느리 집이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남의 집에 간 것처럼 그러시면 어떡해요? 내 그런 지청구에 어머니는 가볍게 웃기까지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다. 오빠와 내가 출가한 뒤로 친정 부모님께선 단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사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오빠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이 마음이 안 놓인다며 당분간만이라도 자기네 집에 가 계시자고 했던 것이다. 평생을 교육자로 지내신 아버지께선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을 하신 뒤부터 성격이 약간 침울해지신다 싶더니 해가 갈수록 증세가 심해져서 돌아가실 무렵엔 지독한 여민증에 빠지고 말았다. 그 방면으로 잘 아는 사람에게 얻어들은 말로는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일수록 직장을 나온 후에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우였던가 보았다. 나중에는 제자들이 명절에 인사를 하러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시고 심지어 손주들이 놀러가는 것도 귀찮아하실 정도였다. 딸인 내가 보기에도 저러고 사시면 무슨 재미가 있나 싶었다. 죄 없는 어머니까지 답답한 아파트 공간 안에 갇혀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딱하다 못해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질 때마저 있었다. 아버지께서 재작년 가을에 7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속생각을 품었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다. 이제부턴 어머니께서 마음 놓고 집 밖으로 나가 친구분들과도 만나실 수 있고 손자들도 집에 드나들게 할 수 있고 나랑 여행도 다니실 수 있으려니 그래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모시고 적어도 1년에 4차례는 국내 관광을 다닐 거야.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나라 명승고적을 다 구경시켜드려야지. 그리고 언젠가는 해외여행도. 사실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와 어머니는 종종 함께 영화 구경을 다녔고 내가 잡지사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는 내 출장길에 어머니가 소풍삼아 따라 나서기도 한 적이 있었을 만큼 우린 죽이 잘 맞는 모녀였던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그토록 용서받을 수 없는 불효였던가. 내가 어머니와 함께 누리려던 그 즐거움의 기회는 영영 오지 않았다. 전화로 내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던 바로 그 이튿날 새벽에 어머니는 주무시던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던 거다. 군복무 중이던 오빠네 큰아이가 말년 휴가를 나와서 할머니가 쓸쓸해하신다고 한방에서 모시고 잤는데도 전혀 알지 못했을 만큼 조용한 죽음이었다. 어머니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집에 왔던 근처 병원 의사가 물었었다. 고인께서 혹시 혈압이 높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평소에 등이나 어깨가 아프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지요?
올케가 흐느껴 울다 말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노인네니까 아무래도 혈압은 좀 높으셨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깨에 담이 들었는데 침을 맞아도 잘 낫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한번 받아보시자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병환이 위중해지시는 바람에 그만 그럴 틈이 없었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서 말했다. 그때 담이 들었다고 하신 게 아마 왼쪽 어깨셨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역시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제가 짐작했던 대로군요. 고인께서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 오면 몸통의 왼쪽 부분에 통증을 느끼거든요. 평소에 약하게 나타나던 증세가 주무시던 중에 갑자기 심해져서 돌연사하신 겁니다. 때때로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은 증세도 겪으셨을 텐데. 오빠와 올케가 글쎄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가슴 밑바닥에서 머리 꼭대기에 달렸던 추가 떨어져 내리기라도 한 것처럼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났다. 그렇다면 어젯밤에 어머니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셨던 것은 내게 마지막으로 보낸 구조 신호였던가? 아물거리는 귓전에 올케이 하는 말이 들려왔다. 글쎄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요 몇 년 사이에 아버님 건강이 원체 안 좋으셨기 때문에 거기 신경 쓰느라고 어머님께는 저희가 좀 소홀히 해드렸던가 봐요. 가끔씩 찾아뵙거나 전화로 요즘 어떠시냐고 여쭤보면 항상 괜찮다고만 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올케가 말끝에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끝으로 소파 등을 짚고 선 채 입이부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전화로 숨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오셨을 때 바로 잠자리를 박차고 달려갔던가 오빠에게 알려서 근처 병원에라도 한번 모시고 가보게 했으면 그처럼 허무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뺑뺑이 판이 되어 돌아갔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셨던 분들이 어머니의 초상에도 오셔서 어머니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라고 두 분의 금술이 원체 좋으셔서 그처럼 빨리 아버지 뒤를 따라가신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내가 느끼는 죄책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 차가운 얼음덩이가 되어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박혀져 있다. 나는 어느새 으스스 한기가 도는 가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뜨거운 물 속에 몸을 숨겼다. 여행의 나흘째. 호텔에서 이른 아침밥을 먹고 신칸센 열차를 탔다. 종착역은 교토. 지난 이틀 동안 도쿄의 명소 몇 군데와 하코네를 들렀던 것처럼 오늘도 교토와 나라의 관광지 몇 군데를 둘러보고 오사카 남항으로 가 밤배를 타고 벳부로 갈 예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5박 6일 동안 일본의 본토를 북에서 남으로 꿰뚫고 규슈에까지 발걸음을 하는 것이다. 마치 일본 일주라는 명색에 맞추려고 길을 쓰기라도 하는 것 같다. 몸이 고달픈 데 비해 무게와 깊이는 없지만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풍물들을 보는 일은 어쨌든 신기하고 즐겁다. 바로 앞좌석에서 초등학생 두 형제가 찢고 까부는 소리가 등받이를 넘어 들려왔다. 역시 아이들은 지칠 줄을 모른다. 그들의 바로 뒤에서 수영과 나는 푹신한 의자 등에 파묻히듯 앉아 말없이 차창 밖에 시선을 팔고 있었다. 아마 수연도 나만큼이나 나른한 피로감에 젖어있을 터였다. 눈은 우리 일행이 도쿄에 갔던 날 아침부터 그쳐서 오늘은 아주 쾌청한 날씨다. 철로 양옆으로는 한국의 늦가을 무렵처럼 파랗게 갠 하늘 밑에 경지 정리가 잘된 논과 밭이 널따랗게 펼쳐져 있기도 하고 나무가 가지런히 심겨진 산비탈이 지나가기도 한다. 가끔씩
노란색으로 시든 풀이 잔디처럼 곱게 덮인 양지바른 언덕에 열게 깔린 눈이 녹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해동머리의 초범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일본에 도착한 다음 날 갔던 니코 국립공원에서 얼어붙은 폭포와 눈 덮인 호수를 보고 온 일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때때로 회색 지붕에 벽이 하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이 시야에 들어왔다 나가곤 했지만 집 밖에 나다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창밖에 스치는 그런 모든 풍경들이 단정하고 질서정연했는데 어디를 가나 그처럼 질서정연한 것이 일본에서 받은 강한 인상 중 하나였다. 차와 사람이 넘쳐나는 번잡한 도심에서조차 길게 늘어선 자동차의 행렬이 단 한 군데라도 흐트러지는 일은 없었다. 열차가 잠시 멈췄다. 역 구내였다. 우중충한 빛깔의 겨울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오고 가는 건 한국과 다름없는 풍경이다. 선로가의 의자에 부부인 듯한 젊은 남녀가 우리 쪽을 향하고 앉아있다. 남자의 무릎 위에 뭔가 네모지고 넓적한 것이 얹혀져 있어 유심히 보니 작은 칸이 여러 개 나누어진 도시락이다. 작은 칸마다 빛깔과 모양이 각기 다른 김밥인지 반찬인지가 들어있다. 그들의 무릎 앞에 후드 달린 분홍색 반코트를 입은 인형 같은 꼬마가 하나 알찡거리고 있는데 부부는 긴 젓가락으로 밥과 반찬을 집어 자기들 입과 아이 입에 번갈아 넣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의 전철역 안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이어서 내가 수연히 팔을 잡아 흔들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저것 좀 봐. 저런 데서 아침인지 점심인지를 먹고 있어. 말해놓고 나서야 나는 수연이 진작부터 그 광경에 눈을 주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창 쪽에 앉은 그녀는 창틀에 올려놓은 한쪽 손으로 턱을 고인 채 시선을 그쪽으로 고정시키고 있었다. 내 쪽에서 바라보이는 그녀의 얼굴엔 마치 석고상처럼 표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짙은 속눈썹 밑에 까맣게 반짝이고 있는 눈빛만으로도 나는 그녀가 자기만의 깊은 상념 속에 빠져있음을 알았다. 횟수로만 따져도 35년이란 긴 세월을 친구로서는 유일하게 나에게만 제 속을 털어놓으며 살아온 수연이었다. 비록 그것이 제 쪽에서 꼭 필요할 때뿐이라는 이기적인 한계 안에서이긴 했지만 그녀의 그런 이기적인 면마저 얄밉기보다는 측은하게 여겨지는 것을 보면 나는 어느새 수연을 내 피붙이나 마찬가지로 여기게 된 모양이다. 지금 저 창밖의 풍경을 보며 수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치 어미 제비가 부리에 물고 온 벌레를 새끼 입에 넣어주듯 긴 젓가락 끝으로 아이에게 김밥을 먹여주는 광경을 보며 그녀 자신이 딸 해림을 키우던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는 사이에 열차가 스르르 미끄러져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일본인 가족들의 모습이 서서히 눈앞에서 밀려나 보이지 않게 되자 수연이 뜬모를 한숨을 폭 내쉬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는 짓거리는 어디나 다 똑같다. 그치? 내가 수연의 속마음을 넘겨짚어서 한마디 했는데 수연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 사람들 20년 후쯤엔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부부는 이혼을 하고 아이는 가출을 해서 각자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던져둔 채 그렇게 말하는 것이어서 나는 좀 어이가 없었다. 일가족이 지어내는 단란한 한때의 풍경에서 하필이면 그런 심술궂은 상상을 하다니. 그건 혹시 제 자신이 겪었던 불행한 체험의 반동일까? 하기는 해림을 뱃속에 가진 채 남편을 잃었으니 아까의 그 가족과 같은 단란함은 평생 가져보지 못한 수연이 아닌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연민 때문에 나는 자신도 모른 새 수연의 한쪽 손을 찾아서 꼭 잡았다. 그런 내 마음이 통했는지 수연이 내 쪽으로 약간 몸을 기대오면서 고개를 숙인 채
들릴랑 말락하게 말했다. 진이야, 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다 듣고 이 자리에서 잊어버려 줄래? 그건 수연이 제 마음속에 뭔가 털어놓고 싶은 것이 있을 때면 의례 꺼내드는 실말이었다. 그리고 거기 대한 내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그야 물론이지 한 귀로 들이고 한 귀로 내보낼 테니까 염려 말고 털어놔봐. 내 얘기 들으면 너 틀림없이 나더러 정신나간 여자라고 할 거야. 아이고 참,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들어봐야 할 거 아냐? 그렇게 운만 떼다 말면 나 정말 널 정신나간 여자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 상상이나 막 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제서야 수연이 할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나 사실은 3년 전쯤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었어. 외삼촌 회사에서 기술 고문으로 초빙한 사람이었는데 한국의 전통음악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나 봐. 외삼촌이 나더러 공연장 같은 데를 좀 안내해 주라고 소개를 시켜주신 거지.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 사람 일본 사람이었구나.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계속했다. 그래도 서로 말은 통했어. 그 사람이 일본에서 미리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왔었거든. 물론 아주 유창하지는 못했지만. 그럼 너랑 만나는 사이에 말도 많이 늘었겠네. 1년 반 만에 본국으로 돌아갔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도 많이 만났겠지. 원래 외삼촌 회사하고 제휴를 맺고 있는 일본 회사의 직원이었거든. 말하자면 한국에 장기 출장을 왔던 거야. 그런데 그 사람 결혼은 안 했었어? 결혼한 사람이었지, 물론. 나이가 나보다도 5살이나 많았는걸. 그런데 부인하고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고. 아이는? 딸이 하나 있는데 집을 나가서 남자친구하고 동거 중이었고. 그래? 이거야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네 하는 생각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수연이 하필 그런 남자와 사귀었다는 사실이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통 이상의 미모를 지닌 채 젊어서 남편을 잃고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했던 수연에겐 30대가 지나도록 주변에서 호감을 보이며 다가오는 남자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딸 해림을 방패삼아 어느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기에 무수의 빗장이란 별명마저 얻게 되지 않았던가. 평생을 대쪽처럼 살다 가신 교육자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대학 졸업 후에 평범한 직장에 몇 해 다니다가 똑같이 평범한 사람과 만나 늦은 결혼을 한 나였다. 50이 다 되도록 그야말로 상식선 밖으로는 발끝 한번 내밀어보지 못한 나였기에 수연의 무쇠 빗장에 탄복을 했던 그만큼 지금 그녀가 털어놓는 이야기가 생경하고 차라리 못마땅하기까지 한 거였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고 잊어버려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 나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람하고 사귀었다는 얘기야? 사귀었다기보다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 잘 통하는 것 같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일본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날더러 자기하고 결혼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묻더라. 부인은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이혼을 할 참이었으니까. 그리고 일본에선 자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의례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허락한다면 우리가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마 너 그래서 그 남자랑 깊은 관계까지 갔던 건 아니겠지? 아슬아슬한 느낌 탓에 미처 정리되지 못한 생각이 그대로 내 입 밖으로 쏟아져 나갔고 수연이 옆으로 비틀고 있던 고개를 휙 돌려 나를 쏘아보았다.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잘끈 무는 것이 어지간히 놀라고 화도 난 표정이었다. 어쩜 넌 나를 그렇게
넌 날 그런 여자로 알았니?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까지 쳐가며 얼레발을 쳤다.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얘기 다 듣고 나면 널 정신 나간 여자로 알 거라고.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가야 정신이 나갔다고 할 거 아니야? 수연이 쓴 웃음을 베어 문 채 입을 다물었다. 그 씁쓸한 심정이 내 마음에 전해지면서 나는 굳이 캐묻지 않아도 왜 하필 그 남자여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수연에겐 그 남자의 국적이나 처해진 상황 같은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오직 해림이 떠나간 빈자리를 채워줄 그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을 따름일 테니까. 이날 이때껏 훈훈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추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찌 수연의 외로움과 쓰라림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 그녀의 선택이 특별히 도덕적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면 나로서는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는 건지도 모른다. 나는 또다시 막내 동생을 달래는 큰언니의 심정이 되어 부드럽게 물었다. 그럼 너 혹시 여행 끝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전화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 생각이니? 수연이 고개부터 젓고 나서 대꾸했다. 처음엔 그런 생각도 전혀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만두기로 작정했어. 그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가고 나서 한동안은 우리 집으로 전화나 편지를 종종 했었는데 몇 달 전부터는 소식이 끊어진 상태거든. 어쩌면 그 사이에 다른 여자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러더니 수연이 새삼스레 정색을 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넌 나를 정말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 사실 일본에 오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어. 만약 나하고 그 사람이 정말 맺어질 운명이라면 내가 일본을 여행하고 있는 동안에 어디선가 우연히 만나질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청혼을 해온다면 그땐 나도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땐 그 사람을 깨끗이 잊겠다고. 듣고 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웃을 때마다 입가와 눈꼬리에 잔주름이 물결치고 관자놀이에는 새치가 삐어져 나오는 판국에 이게 무슨 소녀 같은 감상주의란 말인가. 나는 정신이 번쩍 나도록 야단을 쳐줄 심산으로 입을 열었다. 행여나 남이 들을세라 언성만은 잔뜩 낮추어서. 네가 생각하는 그런 만남은 운명도 우연도 아니고 공상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텔레파시라도 통해야 생길 수 있는 일이야. 그런 능력이 누구한테나 다 있다면 전화 같은 건 아예 발명될 필요도 없었겠다. 그렇게까지 그 남자한테 미련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를 걸어. 그 사이에 그쪽에 누군가가 생겨나 있다면 깨끗이 단념해 버리면 그만이고 만약 아직 너를 못 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고. 믿져야 본전 아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끌탕만 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서 두고두고 후회하지 말고. 그래, 너는 매사에 맺고 끊는 게 확실하니까 너라면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이건 내 일이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처리하게 내버려둬 줘. 오늘 하루만 지나면 다시는 그 사람 얘기는 꺼내지도 않을 테니까. 그 사람은 교토에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우리가 교토 관광을 하고 있을 때뿐인 거지. 난 오늘만 지나면 영원히 그 사람을 잊기로 마음속에 맹세했어. 말을 끝내고 고개를 돌리는 수연의 목이 유난히 길어 보였다. 앞으로 저 목이 얼마나 더 길고 가늘어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도 일어나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모를까. 그냥 이대로 돌아간다면 필경 지난번처럼 술을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쓰러지리라. 그것도 몇 번씩이나 되풀이해서. 그러면서 늙어갈 수연의 모습을 상상하니 끔찍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내게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인가? 나는 그만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으나 잠시 뒤에 수연이 몸을 일으키는 기척에 도로 뜨고 말았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며 통로로 내려가는 수연의 눈가가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불그스레한 것 같았다. 그걸 감추려고 그랬는지 수연은 어느새 꺼내든 손수건으로 눈 밑과 코를 한데 감싸주고 있었다. 저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그 남자를 깨끗이 잊는단 말인가. 그 남자는 이미 수연의 마음속에서 해림이 떠나간 자리를 차지하고 요지부동인데 한심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내 속에서 두부장 끓듯 했다. 나는 수연이 화장실이 있는 앞쪽 승강구로 나가고 문이 닫힌 뒤에야 나는 비로소 시선을 내렸다. 눈길이 수연이 앉았던 자리 위로 갔을 때 작은 더블백처럼 생겨서 어깨에 메고 다니게 되어 있는 그녀의 여권 가방이 아마도 급히 손수건을 꺼내느라 그랬는지 덮개가 젖혀진 채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지퍼도 완전히 닦이지 않아서 그 속에 그녀가 저녁마다 무언가를 써놓곤 하던 스프링 달린 작은 수첩의 한 귀퉁이가 엿보인 순간 내 머리에 번개 같은 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활짝 열어 수첩을 꺼냈다.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여가며 앞에서부터 한 장 한 장 넘겨갔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고야 말았다. 수첩 중간쯤에 눈에 익은 수연의 글씨체로 조그맣게 써놓은 네 개의 한자와 일렬로 된 여섯 개의 숫자들. 송전 청구라는 네 개의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것이 일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수연이 알고 있는 일본인의 이름이라면 그 남자의 것이 유일할 것이고 그 이름 밑에 쓰여있는 숫자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행여나 앞쪽 승강구의 문이 열리지는 않는지 겼는지를 해가며 급히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 볼펜을 끌어당겨다가 내 손바닥에 그 이름과 숫자를 옮겨 적었다. 수연의 가방을 처음처럼 해놓은 뒤 시침을 뚝 떼고 앉아있은 지 오래지 않아 수연이 돌아왔다. 나는 그녀가 창가에 제자리에 앉기 쉽도록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그대로 통로로 발을 내디뎠다.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순간의 내 머릿속은 온통 손바닥에 옮겨 적은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교토와 오사카에서의 관광 일정이 끝나고 오사카 남항에서 배를 탄 것은 밤 9시가 가까웠을 때였다. 우리 일행 10명을 배 안 휴게실 같은 곳에 불러 모아놓고 이번 여행의 가이드로 동행한 30대 중반의 정혜원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 각 팀별로 묶게 되어 있는 객실의 열쇠를 나누어 드릴 테니까 주무시든지 누우시든지 목욕을 하시든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저는 일단 이 배 위에만 올라오면 손님 여러분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일일이 챙겨드리지 않아도 이 배 안에 계실 것이 확실하니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선내의 객실은 좌우 양쪽 벽에 나무로 된 간소한 모양의 침대가 벽에 고정되어 있고 출입구 양쪽에는 간이 옷장과 사기로 된 세면대 그리고 문 맞은편 정면의 동그란 창 밑에 직사각형의 테이블이 한 개 놓여 있는 게 설비의 전부였다. 우리가 물 위에서 하룻밤을 자는 사이에 배는 내일 아침 이른 시간에 규슈의 벳부항에 닿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 관광이 끝나면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낮 비행기로 한국을 향해 출발하는 것으로 여행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된다. 수영과 나는 방 안에 짐을 들여놓고 나서 우선 공동탕에 가서 목욕부터 했다. 아무래도 배 안이다 보니 호텔처럼 객실마다 욕실과 화장실을 갖추어 놓을 수가 없었나 보았다. 휴게실과 편의점 뒤쪽에 승객들이 공동으로 써야 하는 화장실과 공동탕이 마련되어 있었다. 더운 물이 철철 넘치는 욕조 속에서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씻어버리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깡통 맥주 4개와 안주로 먹을 과자 한 봉지를 샀다. 이심전심이랄까? 미리 의논했던 것도 아닌데 내가 술을 사는 것을 수연은 말리지 않았다. 아마 그녀도 나처럼 술이라도 흠뻑 취해 자버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오늘 오전에 신칸센 열차가 교토에 닿은 후로 하루 종일 교토와 나라와 오사카의 관광 명소들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그 사이에 그녀가 기대했던 기적 같은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신칸센 열차의 공중전화를 찾아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손바닥에 적어온 숫자를 차례차례 눌렀을 때 들려온 목소리가 하루 종일 내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처음에 들린 말은 모시모시였다. 그것이 우리말의 여보세요에 해당한다는 것쯤은 일반 상식이다. 나는 벌렁대는 가슴을 한 손으로 누르며 무턱대고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요. 캄캄한 어둠 같은 침묵이 잠깐 흐른 후 떨리는 목소리가 더듬적거리며 되물었다. 혹시 최수연 씨? 그 한마디가 어둠 속을 밝히는 불씨 한 점이 되어 나는 그 불씨를 바라보며 열심히 말했다. 아니, 저는 최수연이 아니라 최수연의 친구입니다. 우린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 여행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교토로 가는 신칸센 열차 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 10시경에 교토역에 도착해서 헤이안 신궁과 긴가쿠지, 기요미즈 테라를 구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가서 도다이지를 보고 오사카의 오사카성을 보고 저녁 8시 반에 오사카 남항에서 떠나는 벳부행 관서기선을 탈 예정입니다. 내일 벳부에서의 일정이 끝나면 호텔 스기노이 호텔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낮에 후쿠오카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저는 최수연에게서 두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직접 전화를 드릴 용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한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몇 번씩 간추리고 다듬었던 얘기를 한꺼번에 쏟아놓으려니 마치 책을 읽고 있는 느낌이었다. 어쨌거나 우리 말이 서툰 상대방에게 내 얘기의 내용과 그 안에 숨은 뜻까지 전달되어야만 했기에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만 했다. 머릿속으로 내가 한 말을 되새김이라도 하는지 약간의 사이를 두고 저쪽에서 반응이 왔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교토역에 내려서 다음은 관광.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한국에서 돌아간 뒤로 한국말을 할 기회가 없었던가. 그의 토막말은 발음과 악센트가 이상했지만 그런대로 뜻은 통했다. 헤이안 진구, 긴가쿠지, 기요미즈 테라, 도다이지, 오사카죠. 내 일본어 발음이 걱정스럽기는 했으나 그들이 붙인 이름을 우리가 한자를 읽는 식으로 명치신궁, 금각사, 청수사 따위로 발음하는 것보다야 더 잘 알아듣겠지 싶었다. 그 명칭들은 일본어 학원에 다니는 여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얻어들어둔 것이었다. 그리고 밤에는 밤 8시 반에 오사카 남항에서 벳부로 가는 관서기선을 탈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침묵이었다. 나는 뭔가 미진했으나 다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으므로 그냥 수화기를 놓으려 했다. 바로 그때 그가 말했다. 최수연, 수연 씨는 안녕하신 겁니까? 물에 푹 젖어서 찢어지기 직전의 창호지처럼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이 남자, 감격하고 있구나. 내가 느꼈던 미진함은 그것으로 말끔히 씻겨졌다. 나 역시 울먹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아직 잊지 않고 있어요.
그 남자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몰라서 내 말은 다소 모호해졌다. 그 때문인지 저쪽에선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뭔가를 결심한 듯 단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말했다.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나서 나는 엉겁결에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밋밋하게 생겨서 한눈에도 일본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한 손에 수첩을 들고 전화기 앞으로 다가왔고 나는 얼른 그 자리를 떴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교토 시내를 휘젓고 다녔지만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미지의 얼굴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던 그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는 순간이 감동에 불과했던 것일까? 수화기를 내려놓은 즉시 새로이 사귀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서 수연의 모습은 한순간에 그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걸까? 수연과 나는 허리에 고무줄이 들어간 편한 바지와 두툼한 무명 티셔츠 차림으로 탁자 앞에 앉아서 맥주 깡통을 한 개씩 들어 살짝 맞부딪힌 후 한 모금 들이켰다. 목욕 후의 맥주 한 모금이란 역시 기가 막혔다. 혓바닥이 바싹 마른 모래밭이어서 모처럼 쏟아지는 소낙비 방울을 떨어지는 족족 흔적도 없이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랄까. 목젖이 다 짜릿했다. 이 맛 진짜 끝내주지 않니? 가라앉은 둘 사이의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내가 다소 과장되게 감탄하고는 보기 좋게 또 한 모금을 쭉 들이켰다. 수연도 흉내를 내듯이 쭉 들이켰다. 커튼을 걷은 창밖은 어둠이 내려 캄캄하고 또 눈이 내리려는지 별빛조차 없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진행될 우리의 행로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으니 그 남자는 그럴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가는 곳에 나타날 수 있었으리라. 하다못해 저녁에 배부로 가는 배가 떠나는 자리에라도 거기만은 시간과 장소가 다 확실히 정해져 있었으니. 그러나 날이 저물도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채 배는 드디어 육지를 떠났다. 마침내 내가 혼자 속으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일은 영원히 나만의 비밀로 가슴속에 묻어두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을 때였다. 출입문에서 가벼운 손기척 소리가 난 것은 나는 입에 대었던 깡통을 내리면서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수연이 손에 들었던 깡통을 탁자 위에 떨어뜨리듯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나치게 놀란 것에 무안이라도 탄 것처럼 허겁지겁 깡통을 집어들며 탁자 위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것처럼 탁자 위로 튄 술방울을 휴지로 닦기 시작했다. 내가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저 정혜원인데요. 이 방이 최수연님하고 박진희님 방 맞죠? 어떤 남자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최수연님 방이 어디냐고 물어서요. 방금 마신 술이 위장이 아닌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온몸이 술에 젖어 내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머릿속이 빙글돌았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대답하고 탁자 앞으로 돌아오니 수연은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한 사람처럼 맞은편 벽만 바라보며 인형처럼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수연아, 누가 널 찾아왔대. 어서 나가봐. 나는 그녀의 겨드랑이를 껴들어 일으키고 침대 위에 걸쳐놓았던 방안용 윗옷을 내려 어깨에 걸쳐주었다. 아직 덜 말라서 어깨에 흐트러진 긴 머리를 꽃무늬가 예쁜 내 손수건으로 동여매주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조금이라도 화색이 돌게 하려고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라줄 때까지 수연은 마치 등신이라도 된 것처럼 멍청한 표정으로 뻣뻣이 서 있었다. 잠시 후 수연을 앞세우고 방문을 열었을 때 자다 깬 것처럼 어리둥절한 정혜원의 얼굴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짙은 회색의 긴 코트에 남색 손뜨개 털목도리를 두른 중키의 남자. 살찌지도 마르지도 않은 몸매에 숱은 많지만 반백이 훨씬 넘은 머리카락. 나이 든 사람치고는 굴곡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얼굴에 몇 개의 깊은 주름살이 웃음도
찐 그림도 아닌 묘한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억눌린 음성으로 최수연 씨 하고 불렀을 때 나는 입이 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수연의 등을 밀어 문 밖으로 내보냈다. 정혜원이 둥그레진 눈으로 수연의 어깨를 넘어 나를 보며 물었다. 아시는 분이세요? 네, 잘 아는 분이에요. 안내해줘서 고마워요. 정혜원이 돌아갔다. 수연이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한 채 남자를 따라 발을 옮기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나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혼자 탁자 앞에 편하게 앉아서 맥주 깡통을 새로 따며 검은 거울 같은 유리창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제기라곤 약에 쓰려도 없는 펑퍼짐한 얼굴에 크지 않은 눈이 놀란 토끼처럼 동그랗게 떠져 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스스로도 놀랍다는 듯이. 사실 나는 지금 내가 버려놓은 짓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다. 다만 수연의 운명이 보다 행복한 쪽으로 방향을 틀기 바랐을 뿐. 나로서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모험을 하고 있는 셈이기도 했다. 평소 변변치 못한 주량으로는 마신 술의 양이 과했던가 정신이 몽롱해진다 싶더니 그만 탁자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문득 정신이 들고 보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큰 소리가 날까봐 겁을 내는 것처럼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나는 쉽사리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모양이다. 급히 일어나 뛰어가 문을 열자 고개를 푹 숙인 수연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겉옷도 벗지 않은 채 탁자 앞에 가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는 것이 뭔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왜 그래, 수연아? 나는 탁자 맞은편에 가서 털썩 주저앉으며 말까지 더듬었다. 수연이 한동안 꼼짝 않고 있다가 얼굴에서 손을 내리며 시름 없이 웃었다. 내가 발라준 입술 연지가 반쯤 지워져 버린 그 얼굴은 구겼다 펴놓은 오래된 창호지처럼 바삭하게 메말라 보였다. 멍한 눈으로 한동안 내 어깨 너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 얼마 전부터 헤어졌던 부인하고 다시 살고 있대. 낭패감으로 두 눈이 퀭해지는 느낌이었다. 무슨 할 말이 있으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내게 수연이 덧붙였다. 작년 여름 무렵에 그 사람이 큰 병이 나서 병원에 오래도록 입원을 해야 했었는데 그때 부인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었다는 거야. 그게 계기가 되어서 다시 살게 된 것 같아. 그때 자기는 모든 걸 포기했다고 이런 게 인생인가 보다고 나를 보고 말하는데 그 사람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 그 남자 아직도 이 배 안에 있어? 무심결에 내 입에서 튀어나간 질문이었다. 아직도 배 안에 있다면 쫓아가 붙잡기라도 할 작정이었는지.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중간에 내렸어. 항구 이름은 잊었는데 거기서 바로 교토로 돌아가는 배를 탈 수 있대. 나는 다시 벙어리가 되었고 수연이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정혜원 씨가 문을 두드렸을 때 난 정말 그게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었어. 문 밖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았을 때도 난 틀림없이 운명의 끈이 그 사람과 나를 묶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기 소리처럼 가늘어지던 음성이 끊어지더니 수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탁자 위에 엎어졌다. 커튼이 젖혀진 둥근 창으로 뿌유음하게 스며든 새벽빛이 잔잔히 떨리고 있는 수연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내가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던들 수연이 저토록 참담하고 쓰라린 심정을 맛보게 되지는 않았을 터였다. 대체 나는 얼마나 주제넘은 짓을 했던 것일까? 내 어머니께서 죽음의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내온 구조 신호를 받고도 끝내 그 손을 잡아들이지 못했던 나였다. 그런 내가 감히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었으랴.
나는 내 두 손끝을 맞잡아 아프도록 비틀었다. 눈 속이 불꽃에 닿은 것처럼 뜨거워졌지만 눈물도 나지 않았다. 평지가 끝나고 산길로 접어들자 주변에 쌓인 눈의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져 갔다. 쿠사텐리라 이름 붙은 넓은 벌판은 원래 말을 방목하는 목장이라는데 지금은 말도 풀도 보이지 않는 그저 끝없는 눈 벌판일 뿐이었다. 천지가 온통 눈인데 어디에 더 뿌릴 곳이 남아있단 말인지 우리가 백부항에 내렸을 때부터 하늘은 또다시 눈을 머금어 희뿌였다. 고요한 눈의 나라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곤 우리가 탄 15인승 전세버스 한 대뿐. 하얀 도화지 위를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는 것처럼 버스는 긴 바퀴자국을 남기며 아소산을 향해 갔다. 눈 덮인 허허벌판을 지나 칙칙하도록 지푸른 가지 위에 수백 수천 마리의 학이라도 내려앉은 것처럼 눈이 수북수북 쌓인 상록수 숲을 지나 하얀 벚꽃송이 같은 눈꽃이 만발한 키 작은 편목숲을 지나 버스는 마침내 산 정상 바로 밑에서 멈추었다. 거기서부터 정상까지는 걸어 올라가든지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한단다. 버스 밖으로 나서니 살을 에일듯 매서운 바람이 온몸을 후려쳤다. 눈 덮인 하얀 벌판 가운데 밋밋하게 솟은 산등성이가 멀리 보이고 그 중간쯤 되는 거리에 있는 전망대까지 양쪽에 목책을 두른 나무 계단이 이어져 있다. 지나온 쿠사텐리가 설천리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때만 되면 용암과 연기를 내뿜는 살아있는 화산이라는 아소산도 이 겨울엔 하얀 눈에 덮인 한 덩이 설산일 뿐이었다. 일행 중 누구도 케이블카를 타려는 사람은 없어서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나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수영과 나는 나이 탓도 있었지만 그다지 신을 낼 기분도 아니어서 맨 뒤에 따라붙었다. 나무 계단에 얼어붙은 눈 위에 다시 눈이 덮여 있어 발밑이 여간 미끄럽지 않다. 수영과 내가 간신히 전망대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다른 이들은 우리와 엇갈려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전망대 위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숨쉬기가 어렵도록 찬바람이 몰아치는 속에서 굽어보는 세상은 온통 흰눈에 덮여 하얀 비단천 위에 하얀 물감으로 그린 그림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이 있었다. 그 위를 바람이 지나가며 속삭였다. 색불 이공, 공불 이색. 하얀 상복에 쌓여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친정 부모님의 제를 지내드리던 광경이 눈앞에 떠오른다. 맑고 단조로운 목탁 소리를 따라 울려 퍼지던 반야심경의 귀절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돌아가신 부모님들 역시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 되어 천지 간에 흩어지셨으니 어디에도 아니 계시면서 또한 어디에나 계실 것이다. 나는 두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매운 바람결에 대고 가만히 속삭였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속세의 은원을 모두 벗어버리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결국 내 죄책감을 덜어보려는 이기심에 다름 아니라고. 흰눈과 바람 속에 하얗게 탈색되어 가던 나의 의식을 일깨운 것은 수연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세찬 바람과 맞대결이라도 하듯 쨍쨍했다. 정말 대단한 바람이다. 까딱하단 날아가겠어. 이렇게 사나운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니 나도 참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돌아보자 수연은 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면서 잠을 잘 못 자서 부시시한 얼굴로 활짝 웃어 보였다. 진이야, 사실 나 그동안 참 강하게 살아오지 않았니? 아빠 없는 해림을 혼자 키우면서 세상의 온갖 유혹도 다 이겨내면서 말이야. 그랬으면서 왜 나 자신을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약한 존재로만 생각했을까? 이제부터 난 혼자라는 사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누군가가 꼭 옆에 있어주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강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바로 이 바람 속에서 말이야. 내가 가슴이 뭉클어져서 말없이 바라보자. 수연이 조금은 쑥스럽다는 듯이 장난스레 목을 움츠리며 또박또박 말했다. 진이야, 고마워. 네가 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주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의 이런 깨달음을 결코 얻지 못했을 거야. 수연의 얼굴에 갓 돋아난 여린 싹처럼 수줍은 미소가 새로 피어났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그 미소를 보면서 나는 문득 그것이 내 어머니께서 생전에 보여주시던 그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 순간 마치 내 안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나오기나 하는 것처럼 차갑게 온 내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이 소설은 영화로 비유하자면 로드무비 같은 형식인데요. 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니까 형식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일본의 겨울 풍경들을 보면서 참 이국적이면서도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디든 여행을 떠나면 뭔가 새로운 내가 되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그런 기분을 느껴보려고 자꾸 여행을 떠나려는가 봅니다. 아무튼 이 두 친구는 여행을 떠나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수연은 아빠 없이 애지중지 키운 딸의 결혼으로 공허해진 마음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채우려고 했었던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자신의 단단하고 강한 삶의 의지 또한 깨닫게 되는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고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 의지가 되는 대상이 영원히 있어주지 못하죠. 그러니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연은 매서운 눈바람이 몰아치는 산 정상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희도 그곳에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웠던 마음을 털어버리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마지막 구조 요청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죄를 지내드릴 때 들리던 반야심경의 귀절처럼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심함으로 귀결된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진희는 어머니에 대해 가졌던 무거운 짐들을 바람에 실려보냅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이런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으로 떠나든 우리가 만나는 낯선 여행지에서는 지금껏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든 그곳에 다 던지고 후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듯이 말이죠. 진희와 수연에게 이번 여행은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 당일치기 일정이라도 여행 기분 나게 복장을 좀 갖춰 입고 짧은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어떨까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숙 작가의 바람의 흔적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